기존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알파9과 R3가 되면서 굉장히 편리해진 점은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찍고 찍고 초점을 잡고 구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구도만 잡아주시면은 자동으로 얼굴에 초점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 박스가 뜨게 되죠. 근데 좀 불안해 하세요. 눈에다가 박스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R3 같은 경우는 AF-S2로 놓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눈에 잠깐 보게 되고요. 이 IF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 박스가 뜨게 되면은 IF가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IF와 이 얼굴 인식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초점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초점 영역에서 제가 플렉서블 스팟 미디움으로 구석에다가 여기다가 갖다 놔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초점 영역을 지정한 대로 저기다가 초점을 잡게 되죠. 근데 지금 얼굴이 있다라고 나오게 돼요. 이때 IF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쪽으로 초점이 갑니다. 그래서 IF는 내가 어떤 초점 영역이든지 상관없이 버튼을 누르면은 인물을 찾아서 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고요. 얼굴 인식은 AF 영역과 일치해야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왼쪽에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얼굴 인식이 잡죠. 근데 초점 영역을 뒤로 빼놓으면은 뒤쪽에다가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와이드로 풀어놨을 때 이런 식으로 잘 잡히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손 같은 경우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스팟으로 중앙 초점을 이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메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용자 버튼이 커스텀 1, 2, 3가 있는데요. C1 버튼을 제가 다른 걸로 좀 바꿔볼게요. 지속중 설정 호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속중 설정 호출이라는 거는 내가 이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에 어떤 촬영 방식